네, 그러면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최원주 전문가와 오늘장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또 요즘에 목표가 두달 종목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천주까지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어떤 쪽을 주목하고 계실지 보시죠. 반도체입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뚜렷하게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서 다시 또 반도체주들 분위기 살아나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숫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3개월 연속 매출 증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밝힌 자료인데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매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월에 0.3% 증가, 4월도 0.3% 증가했는데 5월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커져가지고 1.7% 증가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출도 증가하고 이러면서 하반기 시장은 낙관 분위기가 조금 우세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뭐 계속 전망을 해드리고는 있지만은 강한 반등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디램 고정거래 가격도 보면은 낙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4월에는 20%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6월에는 3%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요.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감산에 힘입어서 연말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관련주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 강하게 반등했는데 네. 삼성전자도 예상보다는 2분기 실적의 매출이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뭐 내년도에는 지금 주가는 미리 선 반영은 하고 있지만은 업황 자체는 좀 괜찮아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좀 강한 반등이 나왔고 당분간은 뭐 크게 뭐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바닥다지기 한 이후에 다시 전고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보시면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는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랑. 역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좀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어제도 강하게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상승하면서 역시 뭐 같이 상승했다. 최근에 패키징 쪽에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미반도체는 패키징 쪽의 강자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보셔야 됩니다. 역시 패키징 쪽입니다. 요즘 네. 패키징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업체 좀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HPSP 역시 영업이익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숫자로도 확인해 주면서 이 하반기 점차 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살아난 만큼 오늘장 소부장 쪽까지 지금 두루두루 살펴볼 만한 종목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저가항공사 LCC 쪽입니다. 이번에 2분기에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고요. 확실히 또 성수기 효과도 있고 요즘에 비행기 표 구하기도 상당히 좀또 성수기 게다가 또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나 이런 날들은 이미 뭐 매진된 티켓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2분기도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2분기에 LCC들의 총 여객 수를 봐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이 2019년도 2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뭐 지금 2분기 LCC들의 총 여객 수는 953만 야, 뭐, 8,000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2019년 2분기에는 953만 7,000명 정도였어요. 7,000명 정도였으니까 약 1,000명 정도 더 많이 탑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뭐, 일본하고 동남아 등의 뭐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LCC들은 지금 2분기에 약 90%에 가까운 탑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LCC들의 탑승률이 한80% 정도면은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진에어하고 TA항공이 약 270억 정도 컨센서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이 210억 정도. 그다음에 에어부산이 이세 업체들보다 훨씬 또 컨센서스가 높게 나와 있는데 약 지금 30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CC들의 또 좋은 점은 지금 항공료 가격 같은 경우에 뭐 전년 대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30% 이상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영업이익 증가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금 유가 잠시 한번 보시면은 네. 유가 지금 약간 또 고개를 들고 있어요. 네, 간밤에도 한 2% 예.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의 악재는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유가가 상태가 70달러대로 워낙 좀 낮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하고 있고 또 성수기 효과에다가 앞서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 동안에 상당히 좀 영업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LCC 관련된 포인트 오늘의 두 번째 체크 포인트였고요. 목표가 두 달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로 직진한 종목입니다. 7월 10일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시가 됐던 원전주 G2 파워입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시나리오 매매란 이런 것이다 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은 지난주부터 예고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월요일 첫날에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초가 이하에서의 접근 전략이어서 12,260원이 매수가였습니다. 그리고 목표주가 14,000원 설정이 됐었고요. 어제 바로 좀 터치를 하면서 14,270원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단기에 16%의 큰 수익. 그러면 아직까지도 순방 일정은 남아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이제 뭐 목표가에 일찍 도달을 했으니까 시나리오 매매는 뭐 하루 이틀 정도에 저는 뭐 항상 이제 끝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신규 원전의 건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은 뭐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이슈를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원래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어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G2파워의 리뷰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이 궁금하네요. 네, SM입니다. SM 뭐, 어제도 강하던데요. 네, 어제도 강했고 어제 뭐 이제 강한 거는 지금 엑소 컴백을 하는데 앨범의 선주 문양이 160만 장이 지금 들어가 있다. 예약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뭐 리포트 효과도 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하고 프랑스 등에서 엑소가 지금 차트 1위에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NCT하고 드림하고 뭐 이런 그룹들이 컴백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K-POP이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동남아 위주였는데 최근은 북미 유럽에서도 큰 폭으로 팬덤이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어제 뭐 엑소 얘기도 나오고 리포트 효과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강하게 상승했고 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SM 미리 선조정 받았다. 그러면 조금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를 어떻게 매수가를 얼마로 제시를 해주실까가 궁금했는데 여전히 늘 제시해주셨던 시초가 이하 전략입니다. 어제 10% 정도 오름세 보여줬는데 지금 동시효과에도 추가 상승이 약간은 나올 것 같거든요. 0.94% 오르면서 11만 8,200원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시고 그 밑에서 주문 좀 걸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 설정됐습니다. 체크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 도달 여기에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